해발 600m가 넘는 산 꼭대기. 이곳에서 돌탑을 쌓고 있다는 조수현 씨. 그런데 탑을 쌓는 모습이 어딘가 특이한데요? 이 채운 거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틈을 다 메꿔줘야 돼. 그래서 딱 원형에 이렇게 딱 얹히자. 이렇게 딱. 테두리를 다듬고 속을 작은 돌로 채우는 것. 15년간 돌탑을 쌓으며 터득한 요령이랍니다. 이 느낌 봐요. 이 느낌이 어디. 하루 이틀에 이렇게 새겼어요. 이런 거는 이끼를 살려야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살지. 돌을 쌓으면서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탑을 만든다는데요. 이건 안 되겠는데. 보다 못해 나선 제작진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으쌰! 이렇게 붙이고. 으쌰! 아, 이렇게. 두 사람이 겨우 옮긴 돌. 수고했어. 이걸 어떻게 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신대요? 아, 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야. 다친 일도 많고. 네. 내가 큰 돌 움직이다가 이 손가락도.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까지 입었지만 돌탑을 쌓는 건 멈출 수가 없었다는데요. 왜 이렇게 힘들게 돌탑을 쌓으시는 거예요? 이게 내가 아마 이 집도 안 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. 이렇게라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좋아져서 하다 보니 이게 그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. 그저 돌만 쌓았을 뿐인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는 남자.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내가 이 물 떨어지면 가. 물 떨어지면 힘도 다 떨어져. 시간에 쫓길 것 없이 그저 힘닿는 만큼만 쌓으면 그만. 그렇게 매일 마음 가는 대로 쌓다 보니 어느새 돌탑 왕국이 만들어졌답니다. 여기가 내가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산 1호탑이. 이 높이가 한 7m 될걸. 6개월 걸렸어요. 6개월 걸리고 여기 돌을 다 캐내고 나니까 웅대가 되니까 물이 새어나오는 거야. 보잘것없이 작은 돌들이 모여 만들어진 특별한 작품.